이번에는 네. 박성욱 씨가 어찌됐든 결혼식은 아직 안 했잖아요. 네. 혼인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서로 궁합이 어떤지 김다혜 씨랑. 혼인신고를 하지 말았어야지. 왜? 자기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주에는 선생님 했어요? 아니 아, 선생님 하셨냐고. 못했어요. 네, 아니 박수홍은 어찌됐든 간에 부모로 인해서 지금 타격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여자로서 그러니까 둘 사이에 결혼식을 한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면서 더 이슈가 됐잖아요. 뭐 형으로 됐든 간에. 근데 이 사람 박수홍 사주에는 마누라 복이 없어요. 그래요? 네, 마누라는 복이 없는데 혼인신고를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여자를 느끼면 지밖에 모르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 나중에 좋게 인연을 끝까지 가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이 둘이가 분명히 금이 가라는 사주거든요. 금이 갔을 때에는 분명히 소송으로 또 한 번의 이슈를 끌 것이고 5년을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고 5년을 잘 넘기라 해요. 넘기지 못한다면 아마 마지막에는 갈 때까지 가자라는 그 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거지로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밀어서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걸로 느껴지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네들은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결론은 인동법이 제대로 난 집안이에요. 아, 며느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 며느리도 문제가 있고, 시어머니를 보면 까도 까도 양파같이 까도 까도 그 안에 자꾸 이슈가 나오는 집안이야. 그러면 얼마 동안에 그 안 동안에 얼마나 그 속을 가면 쓰고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못 버텨요. 이혼한다? 이혼해요. 이 집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